미녀부, 초등부, 또 소년부, MTC 모든 친구들,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1월이 벌써 2주나 지났어요. 놀랍다. 어떤 선생님 따라하는 거예요? 놀랍다. 네, 벌써 1월이 2주나 지났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올해 주일학교 주제 말씀 모두 기억하고 있죠? 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같이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1학년, 2학년 MTC 친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2부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떠나고 잠옷을 떠나서 옷도 예쁘게 입고 졸린 친구들은 기지개도 피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니까 다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홍승희 선생님, 윤현부 선생님 먼저 유년부. 우리 한번 해보도록 유년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자라고 사랑받는 어린이! 오! 우리 지난주 예배 영상에서도 유년부 친구들이 엄청 잘했던 거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우리 최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짝짝짝! 최고!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은 이제 조금 자랐어요. 요만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3, 4학년이 됐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해볼 텐데요. 선생님도 자리가 바뀌었네요. 우리 박민경 선생님. 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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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잘하고 사랑받는 어린이! 오, 선생님 점프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와, 놀랍다. 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 형님들, 언니, 오빠, 누나, 형들. 난 이제 5학년인데 선생님 제가 저런 걸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에서 떠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네, 선생님 소년부 소년부죠. 소년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예수님처럼 잘하고 사랑받는 어린이. 네. 다 선생님보다 더 크게 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어린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친구들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의 씨앗 찬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다음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처럼 모든 두려움을,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녀로 불러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걱정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윤재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새로운 반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과 또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분반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죠. 오늘은 벌써 22년도 세 번째 주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예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15절만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은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면 돼요. 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꿈을 꿔봤을 텐데 정말 기분 좋고 일어났더니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꿈이 있죠. 네, 그런 꿈은 정말 생각만 해도 계속 행복해지고 계속 기쁜데요. 선생님도 보통 이렇게 꿨던 꿈을 잘 기억은 못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의미 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꿈은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것을 네, 선생님 이렇게 생각이 남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꿈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이런 꿈이겠죠.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네,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먼저 집을 떠나게 됐어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형 에서와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에서는 야곱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를 피해서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어요. 외삼촌 집은 한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곳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그 거리보다 훨씬 먼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나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냥 혼자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 중에 계속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새 해가 지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해서 야곱은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고 이렇게 누웠어요. 밤이 됐는데 사람들이 같이 사는 마을 곳 같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을이었으면 이렇게 누구 집에 똑똑 두드리고 재워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가다가 그냥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어떤 가로등이나 불빛도 없었고요. 캄캄한 밤에 야곱은 혼자 낯선 곳에서 정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두렵고 정말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칠 수도 있고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부모님도 너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아도 너무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옆에 있는 딱딱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아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 위에까지 닿았다고 하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었어요. 땅에서부터요. 우리 친구들 창문 밖에 이렇게 보면은 하늘 높이 보이죠. 그 하늘 높이까지 사다리가 서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야곱이 자고 있던 땅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열심히 막 운동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천사들은 이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려운 때에도 야곱의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 우리 친구들 지금도요.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그런 생각,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또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또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약한 친구를 이렇게 못 살게 굴면 그것도 그 친구 주위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린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는 친구들 주위에는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하세요. 보호하신대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너무 무섭고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외로울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최고의 격려와 또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상상하지도 못할 놀랍고 큰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먼저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을 이렇게 그 나이 계산을 해보면은요. 야곱은 15살 때까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네. 아버지 야곱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 또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보고 들으면서 이 야곱은 자랐어요. 얼마나 이분이 놀라우신 분인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잘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조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는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야곱에게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무섭고 힘들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야곱은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겠죠. 정말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15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 말씀 보여주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요, 이 야곱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또 본 적도 없는 외삼촌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해서 삼촌 저 야곱인데요, 지금 삼촌 집에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연락을 미리 할 수도 없어요. 아무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곳이 어떨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이 너무 두려운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야곱을 해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고 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지금 이때 필요한 이 말씀을 모두 다 해주셨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믿으니까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이 꿈을 꾼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네,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듣고 알았지만, 정작 나와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해요. 야곱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어요. 그냥 부모님과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대충 드리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이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흐트러졌다가도 또 예배드리는 자세를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느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와,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실제로 딱 믿어지니까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늘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바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나주시는 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귀가 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와, 이 한 구절에요. 내 이름을 넣어야 할 곳이요. 여섯 부분이나 돼요. 자, 이곳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나미와 함께 있어 제나미가 어디로 가든지 제나미를 지키며 제나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제나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제나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어떤 것도 걱정되지 않고 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